이번 영상에서는 유사한 이두 단어의 발음 같이 배우고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4분의 1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발음 끼워보면요. 음절이 하나, 둘, 두 개 음절이 있습니다. 첫 소리는 K예요. K 하죠. 그리고 W가 이어서 왔는데요. 모아질 때 약간 준비 소리 우 소리처럼요. 나고 펼치면서 우어 하는 거예요. 우어, 우어. 네, 그래서 K하고 W 연결하면 고어, 고어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C 거꾸로 점점 R이에요. R 동반 모음 소리인데요. 이 C 거꾸로 모양은요. 턱을 아래로 떨궈서 어 하고 놀랐을 때의 모양처럼 벌리면서 소리는 O라고 냅니다. 어, 어. 그러면 이제 어 소리가 들어간 O 발음이죠. 어한 다음에 이어서 R 해요. 입술 살짝 앞으로 혀뿌리 목구멍 쪽으로 당깁니다. R 해서 OR. or 이렇게 소리를 내요. 첫 번째 음절 co 했고요. or 하고 연결합니다. core, core. 그리고 두 번째 음절은 t인데요. t 앞뒤가 모음 소리가 오는 경우 t는 flap t라고요. 부드러운 d 발음 르르의 혀끝 노란 위치에 치경이 되셔서요. 르르 이렇게 부드럽게 소리를 냅니다. 뒤에 이소문자 거꾸로 R 오는 또 R 동반 모음 소리예요. 혀뿌리만 살짝 긴장 주어서 당기면서 R 합니다. 그러면 R가 되는 거예요. R 하죠? R. 1음절, 2음절, quarter, quarter 이렇게 됩니다. quarter. quarter 이 발음을 하실 때요. 구어 여기 우어 소리가 들어 있어서 구어 하고 or 하고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원어민들도 이렇게 quarter 그러니까 quarter 하기 발음이 쉽지 않기 때문에요. 어떻게 편하게 하냐면요. 이 W 소리를 내지 않고요. 그냥 quarter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그냥 quarter quarter 이렇게 발음을 해요. 원어민들도 편하지 않은 발음은 저희는 더 어렵죠? 그래서 W 소리는 빼고 발음하겠습니다. 그냥 크 소리하고 or 하는 소리를 연결해서 core, core 이렇게 해요. quarter 이라고 발음합니다. core 하시고 혀끝이 여기 치경에 를할때 치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core 하고 발음하셨을 때 혀를 너무 많이 당기지 마세요. 많이 당기지 마시고 살짝만 당기면서 core 하고 치경 위치 아래에 위치를 두신 다음에 르 하고 치는 거예요. quarter 강세의 표시 여기 있죠?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core 하고 강하게 높게 길게 첫 번째 음절 합니다. 그럼 두번 해볼게요. quarter 이렇게 하셔서 quarter 하고 발음하시는데요. 이 발음이 어려운 부분이요. 이 R이 두 번이나 들어가요. quarter 하고 혀를 또 계속 당겨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어민들도 quarter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발음하기보다는요. 앞소리를 조금 이 R에 해당하는 소리를 약하게 해요. quarter 약간 코럴 하는 것처럼요. quarter보다는 quarter. 예, 그래도 er 소리가 살짝 들어가기는 하는 거예요. quarter. 이렇게요. 예, 그러면 약간 er 소리 약하게 해가지고 발음해 볼게요. 혀뿌리 많이 당기지 않고 하시면 quarter.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두번 해보겠습니다. quarter.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문장 속에선 더 편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요, 할당량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발음 끼워보시면 앞에 코어, 코어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O와 말발굽 모양이 나란히 오는 이중 모음이 있습니다. 이 발음은요, O. 예, O 하지만 소리는 O지만요, 입이 조금 벌어진 상태예요. O 하고, O. 조금만 작아지게 O 한 다음에 발음을 끝내기 때문에요. 으 소리가 들어간 우 발음입니다. 어, 어 이렇게요. 어우가 아니고요. 그러면 쿠어 어우 하니까 쿠어 쿠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네, 천천히 해볼게요.
quo, quo. 네, 이렇게 발음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요, 또 t, flap t예요. t 소리 내지 않고 부드러운 d 발음으로 르르르 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자 거꾸로는요, 아주 약하게 하는 소리예요. 입술만 살짝 떼시고요, 어라는 소리를 내는데요, 끝소리이기 때문에 르라고 힘을 빼요. 그러면 턱의 힘이 빠지기 때문에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처럼요, 르르. 예, 러라고 하지만 턱이 내려가면서 아 소리로 끝나요. 그렇게 발음을 하셔서 quora, quora.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quora, quora. 네, 그러면 문장 속에서 연습해 볼게요. 먼저 quarter이라는 뜻이 4분의 1이기도 하고요, 시간에서는 15분입니다. 첫 번째 예문, 10시 15분 전이야 라는 문장은요, It's quarter to ten 이라고 합니다. W 소리는 넣어서 같이 먼저 해볼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It's quarter to ten. It's quarter to ten. 네, 빨리 해볼게요. It's quarter to ten. It's quarter to ten. 네, 다음은요, 워 소리 빼고 quarter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It's quarter to ten. It's quarter to ten. 네, 빨리도 하겠습니다. It's quarter to ten. It's quarter to ten. 다음은 할당량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quota, quota라고 발음하죠. 예문은 우리는 이민에 대한 할당량이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We have a quota on immigration. 네,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We have a quota on immigration. We have a quota on immigration. 네, 다음은요. 코어, 코어. 아주 짧게 내는 발음이에요. 빨리 하는 발음도 같이 해볼게요. We have a quota on immigration. We have a quota in immigration. 네, 이렇게 빨리도 발음할 때는요, quota, quota 이렇게 짧게 들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4VO의 원어민들이 직접 녹음해 놓은 quarter 그리고 quota 발음 두 번씩 들어볼게요. Quarter. Quarter. Quota. Quota. 네, 잘 들어보셨죠?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올리브만큼 영어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